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즈비 온라인샵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 옥스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촬영일 기준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앞에 보이는 60만원 상당의 UAFX 이펙터를 사은품으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옥스 구매 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송 특이 사항란에 UAFX 이펙터 중에서 요 세대 중에서 희망하는 모델을 기입을 해주시면 골든 리버브레이터,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중 한 대를 선택해서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옥스를 사용하여 UAFX 이펙트의 궁극적인 사운드를 경험해 볼 예정입니다. 이 골든 리버브레이터,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세대의 UAFX 이펙터를 옥스에 연결을 할 텐데 저희가 이 이펙터를 메사부기 헤드에다가 샌드리톤으로 돌려놨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평소에 저희가 트윈 리버브 앞에다가 다이나믹 마이크와 컨덴서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옥스에서 바로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운드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은 아, 옥스가 왜 필요한가? 옥스를 왜 사용해야 되나? 여기도 팁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막 얘기들 많잖아요. 디지털이 최고다. 디지털과 디지털이 만나야 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합이 좋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날로그와 아날로그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앱을 이용을 한다든지 PC라든지 맥과 연결을 해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정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 소스를 넣어서 믹스, 메이킹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엄밀히 얘기해서 진정한 아날로그와 아날로그의 만남이다. 앰프 헤드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궁극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게 이 컨텐츠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구입하셔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세대의 이펙터를 순서대로도 따로따로도 사운드를 들어보고 합쳐서 들어볼 텐데 저희가 보시면은 이 각 모드가 있습니다. 각 이펙터에 이 여기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 같은 경우는 코러스, 그리고 플랜저, 트레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드를 다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듈레이션 먼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썼죠? 좋습니다. 플랜저. 트레몰로. 그렇습니다. 저는 쭉쭉 나가야 되는데 사적을 좀 붙이자면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 IT 기기들을 애플 거를 주로 사용하죠. 은총 씨까지는 이 컴퓨터까지 맥을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충성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네. 의류도 그렇고 뭐 자동차 브랜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가전 제품들도 그렇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UAD 같은 경우는 진짜로 디자인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패키지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은총 씨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 음악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스타라이트. 네.
마지막으로 참네. 그렇습니다. 리버브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한번 네. 제가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운드들만 한번 뽑아서 믹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먼저. 네. 이 조금 뭐 리뷰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 버즈비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판매자 입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UAD의 제품들을 다룰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악기 혹은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다소 뭐 옥스를 제하고서도 이펙터를 따로 스탠더드로 생각을 해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그죠. 이 사운드는 UAD, UAFX 이펙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맞습니다.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옥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전에 레코딩 타임즈에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프로모션일 것이다. 네.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 사은품으로 나가는 이
이펙터의 이 퀄리티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프로모션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딥하게 가보죠. 완전 딥하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갈까요? 아, 플랜저. 들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사운드였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옥스는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이란 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죠. 그 옥스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게 많은 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트락 앰플을 네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투라 앰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사실 딱히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손발만 무거워지고 되게 힘들어 수밖에 없는 건데 옥스가 나오면서 투락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투락 이제 스튜디오 3호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옥스랑 물려서 녹음을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거기에 저는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한 거죠? 네. 뭐 저는 이미 사실 이거를 옥스를 따로 사고 누리지 못했는데 그 이 스튜디오 사운드 그러니까 제가 UAD 제품도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플러그인들을 그렇죠. 사용하고 엄청 많이 사용하고 예, 믹스하고 이럴 때 쓰기 때문에 그 사운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타에도 쓸 수 있다라면 와, 최고죠. 그리고 이게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준다고 정말 열받지만 여러분들 정말 가장 적기입니다. 가장 맞습니다. 적기이고 좋은 제품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은총 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만들지 않기 위해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정말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나는 모듈레이션 쪽을 강화하고 싶다 딜레이 아니면 리버브 선택을 하셔서 옥스랑 같이 패키지로 받아가시면은 참 풍족한 음악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신이 좋아하는 앰프가 집에 있으시다면 반드시 맞아요. 구매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홈보용 앰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스피커 라인으로 나가는 그 연결 채널을 뽑아서 그냥 옥스에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브만 있으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앰프를 일단 내가 지금 쥐고 있다. 그럼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UAD가 워낙 플러그인을 많이 히트치고 생산을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옥스 앱을 딱 보시면은 한 번에 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별도의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은 절대 이제 학습이 없이도 바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연결 자체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양질의 앰프 사운드를 자신의 앨범에 녹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